당뇨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져서 피 속에 당이 너무 높아지니까 결국은 그 당을 소변으로 걸러서 내보내는 병. 그래서 당뇨라는 말은 당이 소변에 나오는 병.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예. 아, 그러면 옛날에는 당이 안 높았는데 왜 그렇게 혈당이 올라갔는가? 아, 자, 그거 원인을 알면 치유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아침 시간에 제가 그 유해산소, 활성산소 강의를 하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당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네,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 연소돼 태워져.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에요. 저기 계셨네. 예? 좋아.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자, 모세혈관에 이 세포들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세포핵이고 염색체고 유전자. 이게 뭐라고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까만 피 속에 모세혈관 속에 이런 점이 혈당이라고 합시다.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들어갔다. 야, 나는 당뇨병하고 상관없는데 당뇨 강의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 몸에 무슨 병이든지 다 공통점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다 여러분이 다른 병으로 오셨을지라도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려면 이게 문이인데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다른 색깔로 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 파란색은 산소예요. 이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요. 산소는 문 열리고 안 열리고 상관없어요. 이 분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냥 스며들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당분은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이 특별히 그 당분이 통과할 수 있는 그 채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문도 달려 있고 그래서 문도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당분은 열렸지요. 그다음에 산소는 여러분 다 아시는 공기야. 그렇죠? 자, 이제 준비가 딱 돼 있습니다. 연소가 될 준비가 돼 있어요. 아무리 당분이 잘 많이 들어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연소 안 돼요.
산소가 없으면 연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매 순간마다 숨을 쉬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 태우기 위하여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로는 산소가 필요한 거 없습니다. 예. 뭐 하기 위하여?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 태우기 위하여. 당분 태워서 뭐 하게? 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러면 당분을 지금 자, 지금 당분이라는 연료도 엔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휘발유도 엔진에 들어와 있어. 여러분 밖에 주차장에 세워둘 수 있는 차 엔진 안에 지금 기름 들어가 있게 안 들어가 있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준비 상태입니다. 뭐만 기다리고 있어? 네? 시동만 걸기를 기다리고 있어. 시동을 탁 거는 순간 엔진에 무슨 뭐가 어떻게 돼요? 스파크가 부직 치치직 하고 치치직 스파크가 그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때 산소하고 기름이 딱 준비되기 때문에 스파크 치치직 그러니까 라이터하고 꼭 같아요. 그렇죠? 라이터도 기름 딱 있잖아요. 기름이 심지로 딱 올라와 있잖아. 그럼 심지 그 덩어리에 뭐예요? 산소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스파크 치치직 하면 팍 하고 불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라는 연료가 뭐 할 때마다 치치치치치 스파크가 올 때마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주는 것은 연료는 당분이고 산소는 산소고 이 연료 당분을 태워주는 것은 뭐예요? 스파크예요. 우리 사람도 스파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 스파크를 받았을 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번쩍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갑자기 뭐예요? 번쩍하고 생각이 들었다. 들었다는 뭐예요? 바깥에 있던 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누가 준 뜻이에요. 그렇죠. 네. 생명. 들어와요. 그래서 내 속에는 없던 생각인데 번쩍하고 들어옵니다. 이거를 옛날 고전적인 말로는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는 지식이라는 말하고 달라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뭐예요? 지식은 공부해서 배우는 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지혜는 하나도 배운 것도 없는데 번쩍 하고 떠올라요. 그래서 그 지혜. 자, 여러분 어쩌녁에 컬링 봤어요? 일본하고 하는 거?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 한국 선수들도 참 잘해요. 와, 잘해. 한국 팀이 일본 팀한테 졌잖아요. 예선에서. 지금 이제 다 이렇게 예선하고 일본한테만 졌어. 그래서 일본에 거기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게 네 명인가 이제 같이 팀이 돼서 하는데 그 주장이
그래서 그 일본 주장을 보면, 아주 멀었게 생겼어. 지혜롭게 생겼어. 참, 우리 한국 팀 선수들도 다 보면 얼굴이 뭐예요? 지혜롭게 생긴 애들이에요. 알고 보니, 막 경상도 사투리 판이더라고요. 그죠? 막 빨리 받아갖구나! 막 싸면서. 그래서 근데 저도 컬링이 뭐 하는 건지도 몰랐는데, 일본하고 한다 그래서 좀 보니까, 야, 그거 볼만 하더라고요. 예. 희한하게. 그래서 참, 재미있게 봤는데, 근데 내일 아침에 결승이에요, 결승. 스웨덴하고 결승. 결승이에요. 여기서 TV 볼 수 있나? 안 들어와? 중계를 하면 되지. 중계를 하면 돼. 그래서 내일 8시 반부터 한때 아침 식사 후닥닥 끝나고 여기서 다 앉아서 결승전 한번 봅시다. 금메달이냐? 저도 은메달이에요. 한국은 컬링에서는 촌놈들이야. 완전히, 이거는 처음 해본 거야, 이거는. 처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금메달, 은메달 딴다리,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몸은 재밌어요. 근데, 기대가 되네요. 자, 그래서, 번쩍! 그렇죠? 그것을, 그 번쩍! 하는 거를, 이 생각이 번쩍!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전혀 몰랐던 건데 생각이 나. 그런 거를 무슨 감이라고 불러요?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왜 영감이라고 불러? 영이 주는 거니까. 영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영감이라고 그래. 영감이 뭐라 그래요? 들었다 혹은 떠올랐다. 딱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 에너지가 번쩍하고 와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번쩍한 스파크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찌찌찌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기야. 그래서 생기가 와서 번쩍하면 여기서 타가지고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당분 속에 있는 전기. 당분 속에 왜 전기가 있죠? 오늘 우리 아저씨 어디 갔어요? 사업이 바쁘신 모양이구나. 자, 그래서 헷갈렸다. 자, 그래서 당분 속에 있는 전기는 그 당분에 무슨 전기가 다 있어요? 당분은 식물에서 만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요?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 광이 합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합성을 시켜서 만든 에너지야. 그 물질이
당분이에요. 광합성. 그 뭐를 합성해? 그래서 광합성해서 만들어 놓은 물질을 뭐라고 불러요? 광, 햇빛을 가지고 무엇과 무엇을 합성하면 당분이 나와. 햇빛이 있어야만 이게 합성이 돼. 예,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합성은 합성이라는 것은 두 다른 물질이 어떻게 합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합성을 했다면 뭐가 뭐하고 뭐하고 합성이 돼서 당분이 나왔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학교에서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 다 공부 잘하신 분들이 돼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알아도. 왜? 이렇게 안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왜 버렸어. 그냥. 네. 그래가지고. 자, 뭐가 무엇의 합성이냐 하면, 물하고, 그 다음 뭐요? 물하고 탄소하고 합성합니다. 물하고 탄소. 그래서 물은 뿌리에서 빨아올리고 탄소는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식물이. 우리가 뿜어내 놓은 뭐요? 탄산가스를 흡수합니다. 예. 네. 탄산가스를 흡수해 식물은. 탄산가스를 흡수해 가지고 탄소만 딱 차지하고 산소는 탄산가스는 CO2 아닙니까? 그렇죠? C는 탄소고 O2 산소고. 그래서 식물들은 탄산가스를 흡수해 가지고 이 O2 산소는 어떻게 해요? 금방 내보내 버려요. 그래서 이 식물이 참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예. 탄산가스, 우리에게는 탄산가스가 나쁘죠. 그러나 식물에게는 탄산가스가 필요해. 그래서 이 탄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 물은 뭡니까? 물은 H2O. 그럼 이제 산소는 나가. 그리고, 뿌리에서 물을 해가지고 H2O.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불러요? 이 합성된 물질. 탄소하고 물하고 합성된 물질 뭐라 불러요? 탄수화물? 얼마나 쉬워요.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식물에서 식물 잎사귀 엽록소에서 탄소와 물을 합성 시켜서 만드는 물질이 탄수화물인데, 그거를 합성하려면, 탄소와 물을 합성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햇빛에서 오는 에너지가 필요하대. 그래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바로 뭐예요? 당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저도 옛날에 광합성이 뭔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왜? 선생님들이 강의를 엉성하게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 쌀도 탄수화물이죠. 감자도 탄수화물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그 70%는 탄수화물이라야 돼. 그래서 탄수화물이 충분히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장, 소장, 십이지장 소장 안에서 분해가 돼서 탄수화물이 당분이 돼요. 그래서 당분으로 피 속으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 속에는 당이 있는 거야. 그 당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가.
그리고 산소가 들어와. 그러니까 당도 누가 준 거요? 식물이 준 거야. 산소도 누가 준 거요? 식물이 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식물들에게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무가 자꾸 없어지고 이런 거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에다가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섬겨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식물들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뭐 하려고 있어요? 우리를 섬기려고 있어요. 우리를 섬기려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식물은 뭐의 상징 같아? 하나님의 상징 같아. 우리를 섬기려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휴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양질의 휴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참 뭐 외할머니 얘기한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진짜 휴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해. 무조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고 그것이 그 생명 에너지가 SOD 유전자를 켜가지고 나쁜 활성산소, 유해산소를 뭐요? 다 물과 산소로 변화시키니까 우리의 유전자나 이런 것들이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야만 우리 세포가 쉴 수 있고. 그래서 쉬는 동안에 우리 유전자들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돼서 우리의 질병들이 치유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입에서 술술 나와야 돼. 알고 보면 쉬운 거 아닙니까? 예, 진짜 쉬운데 그저 자꾸 박사님이나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야. 여러분이 정신만 조금만 차리면 돼. 사실은. 자, 우리 정신 차렸어. 아, 맞아요. 좋았어. 예. 네. 아, 조금만. 예. 네. 조금. 네. 조금만 여기 나사만 조금만 돌리면 되는데. 나사를 안 돌려 놓으면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잊어버려. 그때만 박수 치고 끝나고 그렇게 돼요. 안 계셔가지고 심심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 온 거야. 당분 안에 있는 에너지는 뭐예요? 태양에서 온 거야. 결국 탄수화물을 통하여 식물은 우리에게 태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수! 박수 한 번 칩시다. 그러니까, 태양도 고마워한 고마워요. 하나님이 끝내주게 만들어 놓은 거야. 태양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생산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또 참 우리 입에다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면 그래서 그 탄수화물은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달콤한 뭐라 그래? 달콤한 사랑? 그게 그런 태양을 만들고 나무를 만드신 사랑 에너지를 결국 우리 세포 안에 넣어주는 거요. 알고 보면 끝내주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휴식이라고 할 때 휴. 이게 뭐예요, 이거? 사람이죠. 쉬는 것은
사람이 쉬는 것은 사람이 뭐하고 함께 있을 때다? 나무하고 함께 있다. 저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 없으면 우린 끝나. 산소도 없고, 탄수화물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 말은 뭐예요? 쉼이 없는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 내가 누구요? 예수. 예수가 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인간으로 변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이렇게 돼.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 속에 다 쌓여야 돼. 쌓여서 있으면 항상 쉴 수 있어. 걱정으로부터 쉴 수 있고, 분노로부터 쉴 수 있고, 증오심으로부터 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진리. 자, 그래서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니까, 그 태양 에너지의 본질은 뭐예요? 그게 전기요, 전기. 그래서 이 세포가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 에너지. 그래서 이 전기, 우리 몸에는 전기가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이 전기를, 영적 에너지가, 알파파로 만들 수도 있고,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베타파, 감마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얘가 더 이상 깨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이게 심각하겠다. 이게 지난 며칠 동안 전혀 이 세포를, 앉으니까 이 세포를,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가 없었다. 앉으니까. 휴식을 안 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제는 뭐예요? 자거라. 그러면 난 아직도 앉아야 되는데, 막. 쏟아져, 안 쏟아져?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요, 카페인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인 음료. 그래서 왜 먹어요, 그거? 안 잘났고, 밤새도록 놀랐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지금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요, 유전자들 억수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그렇잖아요. 암 걸리는 연령대가 뭐예요? 막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뭐 20대도 막 걸려. 그러니 이런 친구들은 복 많지,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공부밖에 몰라. 근데 공부도, 이런 공부를 시켜야 그게 진짜 공부인데. 이거 막, 그냥 막, 자,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 가지고 이제 힘도, 무거운 거 들 수 있는 힘도 나고, 그 다음에 이게 전기가 열이 될 수도 있어요. 열. 그래서 우리 몸이 따끈따끈 하고 그래요. 그래서 딱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열도 식어져 버리고, 전기도 안 통하고, 힘도 없고, 그렇게 돼 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당뇨병이라는 병은 뭐냐? 왜 이 혈당이 높아지냐? 혈당 높아진 이유는 이 그림 보면 분명히 나와요.
어떤 경우에 혈당이 높아지겠어? 그 혈당이 높아지니까 이게 결국은 소변으로 간다니까. 왜 혈당이 너무 높으면 안 돼? 혈당이 너무 높으면 이 모세혈관이 상해요. 그 무슨 소리냐? 혈당이 이 피 속에 높으면 피에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농도가 올라가는데 이 모세혈관을 자세히 보면 이 모세혈관 벽에 이 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모세혈관 세포라는 거예요. 세포들. 그리고 이 피 속에는 또 뭐예요? 적혈구, 백혈구도 있어. 적혈구, 백혈구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당이 올라가면 이 당이 세포들로부터 수분을 뺏어요. 응. 그게 세포가 어떻게 돼? 시들어져요. 바로 빳빳한 배추, 싱싱하고 빳빳한 배추가 빳빳해요. 그 딱 이러면 배추가 어떻게요? 떡 부러지잖아. 그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빳빳해요? 수분 때문에 그래요. 수분이 배추 세포 안에 꽉 차 있으면 빳빳해.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부러져요, 배추가? 수분이 빠지면 이렇게도 안 부러져. 어떤 경우에 수분이 빠져요? 네, 절이면 돼. 소금물 타가지고 탕 갖다가 빼놓으면 수분이 소금물로 빠져 나가가지고 그거를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배추가 축 처져. 그 시들어 버린 거예요. 축축해도 시든 거예요. 그래서 물 안 줘도 시들어 안 시들어. 네, 물 안 줘도 수분 부족으로 시들어. 그렇게 되면 잘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짜고 맵게 먹는 게 짜고 맵고 너무 달게 먹으면 모세혈관 세포가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 망가집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많은 곳에 모세혈관이 망가진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망막을 들여다보면 모세혈관이 많죠. 그 모세혈관이 상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당뇨병 때문에 오는 뭐예요? 그런 거를 합병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콩팥이 망가져요. 왜? 콩팥 안에 보면 모세혈관이 아주 많아요. 현재 혈당이 높아가지고 그 모세혈관들을 모세혈관 세포들 뭐 이런 세포들에서 수분을 다 뺏어가니까 세포들 죽어가지고 모세혈관이 망가진다. 그래서 콩팥이 망가져. 그래서 이런 것을 당뇨 합병증이라 불러요. 그런데 저도 의과대학에서 배운 의사지만은. 당뇨 합병증은 안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콩팥도 날 수 없고 망막도 안 난다. 그런데 네. 뉴스타트 하면요, 망막도 재생합니다. 망가졌던 콩팥도 다시 회복해. 왜 그래요? 왜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왜 뉴스타트 하면 돼요? 그건 이상구 박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뉴스타트는 누가 활동하는 의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초인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보다 훨씬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는 것은 다 뉴스타트에서는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건강 회복을 자꾸 의학적인 면에서 생각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언제든지
병원서 그러죠. 당신은 2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거는 의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야. 아시겠죠? 의사는 뭐를 환자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생명.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병원에서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당뇨가 있을 때는 절대로 맵고 짜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잖아도 피 속에 당이 많아가지고 지금 모세혈관 세포들이 자꾸 뭐예요? 시들어가고 망가져가고 있는 판에 거기다가 또 짜게 또 맵게 이런 무슨 양념 같은 걸 너무 진하게 해서 먹으면 합병증 현상이 아주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바꾸지 않는데 합병증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해서 그 식생활도 바꿔야 돼. 그래서 싱겁게. 근데 이제 또, 이 사람들은 또, 건강에 해로운 게 300이다. 뭐 흰 밀가루에다가 흰 쌀에다가 흰 설탕이다. 또는 흰 소금이다. 그래가지고 무염식 해야 된다. 밀가루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아주 그 초보적인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 하나는 알고 뭐예요? 둘은 모르는. 그런 이 말을 자꾸 해,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한다 그러면 또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건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저렇게 먹으면 안 돼. 그런 소리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뭐예요? 흘려버려. 과일을 먼저 먹고 30분을 기다렸다가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아무 중요하지 않은 거를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을 신경과민으로 만들어. 가만있자, 과일 먹었는데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얘가 나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저는 과일 밥 먹으면서 과일을 저는 예를 들어 사과를 한 4쪽, 5쪽 있으면 저는 밥 먹기 전에 사과 한쪽 먹고 또 밥 먹다가 또 사과 먹고 그래요.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이것저것 사람들이 여러분께 처방하는 게. 자, 그리고 이제 백혈구도 있잖아요. 이 백혈구도 수분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 당이 또 이 백혈구나 적혈구들의 세포막에 또 변질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아주 백혈구나 적혈구들이 이게 본래 기능을 잘 못하. 그래서 당뇨병이 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길 가다가 못에 찔렸다. 그러면 안 나요. 염증이 막 퍼져. 왜? 박테리아들은 당을 또 좋아하거든. 좋아하면 하는데 백혈구들은 뭐예요? 힘을 못 쓰지. 그러니까 막 박테리아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항생제 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다리 자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특히 기름기, 예. 특히 삼겹살 같은 거, 갈비 기름이 지글지글한 거, 술,
막 이렇게 들어가면 T세포는 완전히 죽어납니다. 내 몸이 아무리 외부적으로는 건강해도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특히 그 면역세포 T세포는 완전히 약해져 버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죠. 막 건강해. 막 와, 힘도 좋고 막 등산을 뭐 내 대여섯 시간 하는데 그것도 없는데 암이요. 왜 그렇게? 겉으로만 건강했지 면역 세포들은 죽어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만 뉴스타트를 잘해줘도 참 빨리 잘 낫죠. 기본 체질 자체가 뭐예요? 건강한 체질이니까. 거기다가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진선미에 대한 그 감동. 크, 아름답다. 정말 좋다. 그래서, 그래서 참, 오늘 아침에 노래 참 좋았죠? 그렇죠. 그것도, 저는 옛날에, 뭐, 교회에서 뭐, 노래, 더럽게도 할지 모르는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비판만. 이제는 막, 누가 해도 좋아. 박수? 박수 치고. 그래서 전 옛날에 뉴스타트 이제 제가 몸에 병이 15가지나 있었어요. 기관지 천식에다가 식도,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만성소화 불량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치질에다가 무좀에다가 기관지 천식에다가 축농증에다가 만성 이 뭐 탈모증 막 머리털이 막 빠지는 거예요. 15가지 병이.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니까 그 15가지가 하나도 없어 지금은. 제가 의사 아닙니까? 제가 미국 내과 의사야. 내가 내과 의사라도 내가 나를 그 치유시킬 수 뭐예요? 없어요. 결국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뉴스타트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그래서 요즘 그 카톡방이란 게 있잖아. 그러면 그 우리 그 뭐 초등학교 동창 카톡방도 있고 그 중학교 카톡방은 없는 것 같아. 고등학교 카톡방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과대학 카톡방 있고 그래.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술 먹는 얘기야. 누구하고 누구하고 폭탄주를 마셨다느니 뭐. 그래서 참 사실 저도 술 좋아했었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재미가 있었던지. 이 독한 술 마시면요. 술이 독하면 이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식도로 특히 그 중국집 빼갈 뭐 이런 거 탁 마시면 그냥 술이 지나가는 데가 다 아파요. 뜨끈뜨끈하게 아파요. 그게 사실은 고통이거든요. 근데 술 좋아할 때는요, 그게 고통으로 안 느껴지고, 뜨끈뜨끈, 막 내려가면, 가, 좋다, 그래. 지금 생각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이건데.
아주 그러니까 막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 마시고 금방 뭐 먹어야 돼. 왜 빨리 어? 삼겹살 뭐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그 닦아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좋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게 희한한 거예요. 어떤 영이 들었냐에 따라서 이게 좋아하는 게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왜 당뇨병 환자는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고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줌마 이거는 아마 이 질문을 세 살 네 살짜리한테 하면 더 빨리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뭐 이게 뭐 굉장한 질문인가 싶어가지고 뭐 뭘까 이런데 그림만 보세요. 여기 그림 보면 뭐예요? 피 속에 있는 당분이 문이 열리면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높을까? 그렇죠. 문이 안 열려서 그래. 문이 안 열려서. 얼마나 쉬워요. 그 사랑이한테 물으면 그만. 문 안 열려서 그렇지 뭐. 그러고요. 근데 이 어른들은 이게 복잡해져 가지고 왜 혈당이 올라? 그림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이 안 열려서 그래. 그러면 맞아요. 그 대답 맞아. 문이 열릴 필요가 있을 때마다 문이 활짝 열린다면 혈당이 올라갈 뭐예요?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당뇨병 환자들을 보면 열려야 될 때인데도 안 열려. 그게 당뇨병이야. 그러면 문이 어떻게 열리냐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문 바로 옆에 꼭 그 엘리베이터처럼 뭐가 있냐면 스위치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초인종 같은 스위치가 붙어있어요. 저거를 누가 와서 눌러주면 엘리베이터처럼 문이 샥 열려. 그렇게 돼 있어. 참 우리 몸이 놀랍게 돼 있죠. 자, 그럼 뭐가 와서 눌러나? 누가 와서 눌러나? 이 초록색 인슐린이 와서 눌러요. 이 초록색 인슐린은 어디서 왔냐? 췌장에서 온 거예요. 췌장.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해서 일로 보내가지고 초인종을 딱 눌러주면 문이 샥 열려. 인슐린이 와서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연다면 당뇨병은 뭐 때문에 생기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인슐린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슐린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 아,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그런 결론을 옛날에 냈습니다. 아,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이다. 인슐린 부족은 결국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생산되지 않는 게 문제다. 아,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인슐린 주사를 주면 문이 열리겠구나.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준 거예요. 간단하죠. 뭐. 그랬는데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당뇨병 환자들도 인슐린을 거의 다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아, 이러니까 이제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우리 의사들. 그래? 그러네, 정말. 당뇨병 환자 피를 뽑아가지고, 인슐린, 옛날에는 인슐린이 피 속에 얼마나 있나를 측정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슐린 측정 기술이 발달해서,
인슐린이 당뇨병 환자의 평상시에 인슐린이 얼마나 되나? 100%. 인슐린이 정상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려. 거기다가 인슐린 주사를 넣으니까 문이 열려.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이게 왜 이렇지?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결국은 인슐린이 문을 열기 위해서 인슐린이 더 뭐예요?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야.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하다. 예. 네. 그러면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번 순진하게 대답 좀 해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슐린이 조금만 가서 살짝만 눌러도 문이 샥샥 열렸는데 이제는 인슐린이 막 한꺼번에 왕창 가서 눌러야만 문이 열릴동 말동 하면서 열려. 그 뭐가 문제예요? 네? 뭐가? 아, 조금 좀 어린애 같은 사람이 왔어요. 저렇게 순진하고 어린애 같으면 저렇게 정확한 대답을 한다고요. 초인종에 문제가 생긴 거지. 옛날 새 초인종일 때는 뭐예요? 살짝. 여러분, 새 건물에, 서울시내 새 건물. 그래서 요즘 뭐예요? 근처만 가도 반짝하고 켜져 안 켜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뭐예요? 아, 잘못 눌렀으면 뭐예요? 또 손 대면 또 꺼지고 참 좋아요. 그렇죠? 15층 가야 되는데, 12층을 눌렀다. 그럼 또, 또 다시 눌러 뭐예요? 꺼지잖아. 그렇죠?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초인종이 결국 어떻게 됐다는 얘기요? 예민하지 않고 둔해졌다는 얘기예요. 초인종. 틀림없이 초인종이 둔해진 것 같은데, 과학자들이 골치 아파 죽겠어. 어떻게다가 어떻게 둔해졌는지를 모르겠는 거라. 그걸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의사들이 한동안 헤맸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초인종에 이 덮개가 덮여 있는 게 이렇게. 오, 저놈 덮개가 어디서 왔냐? 보니까 이 염색체 안에 뭐가 있어? 덮개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게 뭐야? 그럼 여러분도 어떤 물건을 쏘다가 덮어 놓을 때는 그 무슨 말이에요? 당분간 안 쓰겠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휴가 갈 때는 미국 사람들 차를 참 아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차 덮개가 있어. 덮어서 먼지 안 타게. 그래서 그러면 초인종을 덮어놨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초인종 사용을 잘 자주 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이야. 초인종 사용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문을 자주 열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문을 자주 열지 않는다는 말은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게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에너지 생산을 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는 사람이야.
에너지 생산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이야. 맨날 뭐 누워서 뒹굴고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고 하는 운동이라고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참 요즘 서울 생활 참 좋대요. 그래 이거 하다가 배고프면 뭐요? 전화만 하면 문 밖에 갖다 줘, 세상에. 세상에. 그러니, 당뇨병 걸리기 뭐요? 문열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런 사람, 그런 생활을 여러분 좀 하다 보면요. 하하, 이 사람은 문을 열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초인종을 좀 보호해야지. 그래서 사용 안 하니까 덮어두죠. 그래서 당뇨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당뇨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 운동?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뭐냐? 운동은 좀 하는 것 같은데도 당뇨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도 문을 안 여. 운동을 하는데도 문을 잘 안 연다. 그럼 그건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하는데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문 안 엽니다. 아시겠죠? 왜? 산소 공급이 미토콘드리아 안 되면 문 열어봐야, 문 열어서 당분 들여와야 타요, 안 타요? 안 타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산소 공급이 안 될 때. 그럼 산소 공급을 안 시키는 생활 습관은 어떤 생활 습관일까? 그게 바로 고지방 식사. 고지방 식사. 특히 삼겹살. 삼겹살은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서울 사람들이 속초 오는데 뭐하러 오는가 봤더니 삼겹살 구워 먹으러 오더라고. 자기 차에 다 뭐요? 다 넣어가지고 풀밭에 앉아가지고 가족끼리 삼겹살 구워 먹고 가더라고.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지방 식사를 하면 피가 여러분 끈적끈적해져요. 끈적끈적해지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려가지고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이 모세혈관들이 이건 모세혈관 아니에요. 우리가 실핏줄 그러죠. 실핏줄. 이제 요거를 좀 크게 만들어서 확대해서 보면 이 모세혈관의 직경은 이 적혈구 한 개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직경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 할 때는 이런 상태야. 피 속에 기름기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피가 맑으니까 이 적혈구들이 완전히 서로서로 분리돼서 슉슉슉 하고 모세혈관 잘 통과하지만은 여러분이 삼겹살 먹고 나서 한 20분만 지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막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갈비니 뭐 이런 기름기 많은 거, 튀김, 뭐 새우 튀김이라든지, 기름이 막 많은 거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 세포에.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미토콘드리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문 안 엽니다. 왜? 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당분이 들어와도. 자, 당뇨병의 원인. 운동 부족, 고지방 식사. 그렇죠? 제발 시작.
그럼 또 한 가지 있어. 그림 보고 말해 보세요. 그림. 안 보여요. 참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거. 자. 이거 안 오면 스파크 안 오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스파크가 안 올 때가 언제요? 자, 스파크가 뭐요? 스파크는 진, 선, 미, 사랑이야. 그렇죠? 그게 생기야. 스파크가 안 온다는 것은 스파크가 뭐예요? 막힐 때. 즉 생기가 막힐 때. 그러면 스파크가 안 올 때는 뭐가 막힐 때요? 기가 막힐 때야. 억장이 무너질 때야.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그래서 이 보면 고지방 식사하고 막 이래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막 삼겹살 먹고 술 먹고 이래도 당뇨병이 잘 안 걸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맨날 짜증내고 그래서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돼.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맞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다 얘기해 드렸는데 또 잊어버렸으니까 그렇지. 자, 답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힌트만 드리고.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가 뭐예요? 막혀. 그러니까 당분이 들어와도 타 안 타? 안 타죠. 그러므로 문을 안 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뇨병 낫는 방법은 뭐예요? 낫는 방법은? 뭐 그렇게 군소리 할 필요 없이 뉴스타트 탁 하면 끝나버려. 그렇잖아. 뉴스타트. 네. 뉴스타트. 생기, 생명을 받고 네. 기본 여건을 탁 뉴스타트 탁 갖춰주면 뭐 그 안에 네. 운동도 있고 스파크도 있고 그렇죠. 건강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 하면 당뇨병만 낫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같이 다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모든 분야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거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그게 생리통이든 그게 뭐든 생리통.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구만, 나중에. 그래서 다 해결되겠다. 뉴 스타트 하면 생리통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안 돼. 응. 그것도 다 애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어떤 한국 여자가 미국 그 장교하고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미국 장교가, 톰슨 있더라고요, 톰슨. 커널 톰슨.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톰슨 씨 와이프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이제 미스스 톰슨, 톰슨 부인이 돼. 어디서 편지가 날라왔는데, 톰슨 부인이야. 미스스 톰슨. 그렇게 이제 편지를 열어보니까, 한국말로 편지가 왔어.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안 생겨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뉴스타트를 인터넷으로 알게 돼가지고 한 번도 이게 온 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강의를 듣고 설명했더니 남편도 맞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났대. 네. 그래서 남편하고 자기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뉴스타트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기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 상구 톰슨이라고 붙였대. 그래서요. 그런데 이게 참, 그래서 뉴스타트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깊어가고, 예, 다 이렇게만 되면 모든 문제가 정말 아름답게, 예, 아름답게. 여기 옛날에 있던 직원이 있었는데 생리통으로 막 그냥 막 한 10년을 고생을 했는데 뉴스타트 다 하고는 쇼 없어져가지고 요즘 아들 낳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낫냐 그럴 때 앞으로 뭐 군지릉군지릉 하실 필요 없이 한마디만 하세요. 뉴스타트다! 자.